Okay. 오늘 사회를 맡은 사라 선입니다. 저는 전환기 정위 워킹그룹에서 리서치 디렉터를 맡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소와 런던대 소아스에서 포스트닥 연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So I'm delighted to welcome you all here for today's symposium. My name is Sarah Son. And I am Research Director of the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as well as a Research Fellow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for SOAS,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in London. So we're fortunate to have a number of distinguished participants at this symposium today. I should perhaps just note that we did actually receive an email from Justice Michael Kirby, who you will know headed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offering congratulations on this event, which I think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matters under discussion here today. So to open our proceedings today, I'd like to welcome our first moderator, Mr. Songdul An, who is Director of the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he will introduce our first group of guests. So please welcome Mr. An. 예, 방금 소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인권정책과장 안성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해코 SSK 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 공동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잠시 주요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추미애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의 제1회의 사회를 맡은 홍성필 연세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님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코 서울사무소의 김민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잠시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오늘 그 한국 주재 대사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엘리자베스 니콜 가나 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엔 서울 사무소의 그 부소장님 타렉 셰누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의 그 뱅상기윤 푸포 참사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그 발표 및 토론자는 사회자께서 해당 세션에서 별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회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와 전환기의 워킹그룹 해코 SSK 인권포럼 이런 단체가 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 인권에 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국정 현안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사회에서 힘없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 오늘 회의에서 사회를 맡아주신 홍성필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님을 비롯한 발표 및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내외 많은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1980년대 후반부터 중남미와 동유럽에서는 체제 전환에 따라서 과거 정권의 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로부터 시작된 전환기 정의 논의는 이제 유엔에서 주요 인권 이슈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엔에서는 전환기 정의를 한 사회가 대규모 잔악 행위의 유산을 극복하려는 모든 과정과 메커니즘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상, 가해 집단의 사회 복귀 문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추념관 설립까지의 논의를 폭넓게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전환기를 겪은 국가들은 무너진 제도 속에서 이러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은 다릅니다. 향후 북한의 전환기 정의를 논의할 때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준비할 시간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단지 휴전선에 있는 무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환기 정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인권기구로서 정부의 남북관계 진행 상황과는 별도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입니다. 또한 준국제기구로서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통해 인류 보편적 문제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전환기 정의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피해자 보상, 가해자 집단의 사회 복귀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추념관 설립까지 폭넓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인권위원회에서는 제4기 인권증진 행동계획에 북한 인권 전시관 설립 사업을 편성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전환기에서의 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같은 분당 국가였다가 통합을 이룬 독일의 전환기 정의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 소개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나누며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추미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존경하는 현병철 위원장님과 SSK인권포럼 서상록 대표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심포지엄을 기획해 주신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국장님과 해코 서울사무소 김민주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는 분단의 장막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다 이해하실 겁니다. 통일 그러면 남북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바탕에는 북한 인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환기 정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었다고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허무맹랑하고 이기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마르크스가 가르친 사상입니다. 인간은 자고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괜히 권리를 주장해서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만드는 것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복지라는 것도 이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독약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말하고 있는 1세대 인권, 시민의 자유권과 정치적 인권은 바로 그들 유산 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복지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경제적 인권조차도 무산자를 달래기 위한 달콤한 독약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마르크스 레닌이 가르친 사상 위에서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1인 지배체제 그들을 끝없이 신격화하고 영웅화하면서 개개인의 인간성을 철저하게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시민의식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일찌감치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나도 있을 수 없다라는 국가의존적인 그런 인형과 같은 지배조종당하는 그런 북한의 인권 참상을 놓고 우리가 북한 인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아마 독일의 경험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방정식,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극히 풀기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은 인간의 주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서 먼저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는 제가 독일 통일 이후에 마지막 동독 수상을 뵙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동독이 통일할 생각을 먼저 했습니까? 지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일찌감치 그 통일에 대한 갈망 이전에 인간성 회복과 인격으로서의 주체성에 대한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가치에 힘을 가졌었고 그 종교적 힘이 통일에 많은 미끄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북한 사회는 그런 인간의 고귀함을 가르쳐주는 종교는 이미 말살된 지 오래이고 신격화된 김일성 숭배주의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인권을 접근하는 것도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북한 주민이 스스로 깨닫고 자각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독일보다도 좀 더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환기 인권을 말씀해 주신 현병철 위원장님께서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정의 차원에서의 처벌과 북한 주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치유를 위한 정의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정의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래서 통일을 한다고 늘 반복되게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통합과 포용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정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숙된 자세로 오랜 동안 일관되게 독일 하나의 독일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온 독일의 성숙한 그 자세로부터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심포지엄이 한국 국민들에게 보다 더 성숙된 통일의 맏형으로서 좀 정신적인 발전과 또 북한 인권을 고민하게 되는 심층 있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we have only 45 minutes left, so I think we'd better get started right now. Yep. 안녕하십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for attending this session. 정말 고맙습니다 to the organizers for giving me the possibility to speak here. This presentation is an extract, a side product of my current doctoral thesis. This research has been running now for 4 years, covering the state crimes of the North Korean state security agency Kukga Anjon Bovibu. These state crimes include not only violent crimes, also in one small chapter I will address the illicit trade with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It's very difficult to research, you can bet, but some few sources I have. So I hope to give you some perhaps small, interesting contributions to your thinking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this presentation. Secret police is the topic. Comparing secret police crimes and the transitional handling of them in Nazi Germany and East Germany. Sorry to interrupt, but Mr. Dankowski, for the sake of the unfolding of this session, okay. I think it would be better if you could speak in 17 minutes' time. Then I'll give another 7 minutes to the discussion. Then I'll go back, get back to you for sort of... Okay, how much time do I have now? No, you have just started, so you will have like 15 to 17 minutes. 감사합니다. Okay, we see the first slide. My research is based on qualitative methods of criminological science. In particular, I apply theories of state crime research as I'm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tate Crime Research Center. We are scholars devoted to the research of deviant state behavior. In this presentation, I apply an understanding of transitional justice that has a quite broad approach. And it is, for example, used and applied by one professor in Berlin, in Germany, who educated me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also I apply theories of state crime research, just to have a short view regarding my methodological concept. The research question for this presentation is an assessment, a very brief assessment, of the police crimes of the Nazi German police, and of the East German police. It's a very difficult comparison, but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to draw some conclusions for assessing transitional justice measures regarding North Korean police crimes. So, in the Third Reich, as we all might know, we had the crime of genocide and we had massive human crimes against humanity and daily, massively human rights violations. We all think about mass killings in Poland, in Russia, in Greece, in Italy. But what was going on in Germany? Even outside the concentration camps of Dachau, Ravensbrück, or Bergen-Belsen. In Germany, since 1933, the political police, the former Prussian political police, was changed into the Geheime Staatspolizei. And it started cooperation with the uniform-wearing police, with the Ordnungspolizei. So, a secret police was formed and it committed
state crimes on German soil. This is often forgotten. Unlawful and preliminary arrests, persons who were brought to so-called wild concentration camps in basements of schools, in exercise halls, and they were tortured massively by policemen and secret policemen. And this was happening in the year 1933 and 1934. We will later see if these kind of crimes were prosecuted. They were generally daily abuses of Jewish persons, of communists, socialists, and the race laws. After the race laws had been implemented, the race laws were enforced by the police. Perhaps you know the photo of policemen measuring the distance the yellow star has been stitched to on the jacket of a Jew, openly on the streets. This kind of procedure was duty of the police, enforcing the Nazi race law. So, summing up a small introduction to Nazi police crimes within the Reich, we have a secret police, normal police cooperation for enforcing the party's rule, the Nazi party's rule, and harassing and repressing the political opponents. Summing up, like in the North Korean situation, even without being ordered into a war zone to commit mass killings, the Nazi police authorities protected the state of the leader and the party by unlawful arrests, torture, inhumane killings, and by unconstitutional protective detention. Moreover, and that's very important not to forget, it were German policemen who escorted Jewish Germans through the streets of German towns to enter a train station, to board a train to become deported. So these policemen were participating and aiding genocide on German streets within the Reich, on German soil, within German jurisdiction. How was this handled in the situation of transition? These special internal German police crimes I'll focus on to get near and close to the North Korean situation, I do this. Well, in 1967, there was a trial prepared against 300 former members of the Gestapo, of the Reichssicherheitshauptamt, under which the Gestapo and the Ordnungspolizei were organized. 11 public prosecutors and 23 policemen had prepared this Gestapo trial. But do you know this trial? It was never brought to court because of some special German law in the 60s that implemented the statute of limitation, well, we have to say it like that, to protect those former colleagues from prosecution. This is one opinion in the German academic literature. So, there was no Gestapo trial, no Gestapo trial on the daily state crimes against Jews inside Germany. I mean, not again mass killings in Poland or in concentration camps. There were trials. There was the Dachau trial. There was the Bergen-Belsen trial. Yes. But these trials covered crimes which were committed in concentration camps, but not on German streets. So, many Gestapo men and Ordnungspolizeimen from the Ordnungspolizei of high, middle, and lower ranks were not brought to justice after 1945 and tried to enter the German police forces, and many successfully did. In some cases, they were dismissed, but many successfully did. Let's have a look
at the police crimes, the abuses and unlawful violence in the former communistic Germany. Again, it's the secret police, the Staatssicherheit, like similar to the Kuka Anjon Bovibu, securing the communist state, the party's rule, and again, we have proof of evidence for a cooperation with the normal police wearing uniforms, the Volkspolizei, the people's police. In East Germany, there were a number of not counted executions by the Soviet secret police between 1945 and 1949. I do not cover this. And I do not count the killings of between 1,000 and 2,000 Germans at the German wall as police state crimes because the border troops committed them. I again want to assess the scale and the intensity of the crimes committed by police agencies who perform policing on the streets inside the GDR. The Staatssicherheit had, like the Gestapo, as we all might know, intelligence duties and police functions at the same time. It's an important mixture, but it's a dangerous mixture in a state where there are no constraints for such kind of police power. So, what can we say about abuses and unlawful violence by the Staatssicherheit? Unlawful arrests of persons to be recruited as informants, to put them under pressure by arrest without any probable cause. In total, there were estimated 200,000 arrests made by the Staatssicherheit. Interrogations during which the defendant was hit were not very common, but they happened. They were reported. And a deprivation of sleep. This was very common. A total denial of procedural rights which have universally binding character. Deprivation of sleep, interrogation until the total physical exhaustion and psychical exhaustion. This was a method of the Staatssicherheit, especially in cases when persons try to flee from Eastern Germany. Secret house searches, 24-hour surveillance for months or years, wiretapping of the telephone for long times. Forced labor sentences. There were 15,000 to 30,000 political prisoners in Eastern Germany. Some were working for Western companies, producing products for Western companies, for example, for IKEA. Don't sue me for this, it's proved. IKEA has acknowledged this and they paid some money, reparations for this, so they did a fine job on this. Between 1949 and 1990, the Staatssicherheit, the secret police, investigated persons, and the result was forced labor. We shouldn't forget that. There's a new study from the Zentrum für Zeithistorische Forschung in Potsdam, Center for Historical Research from Potsdam, and they proved this result, focusing on forced labor in the GDR. In some cases, forced adoptions by ordering a child of a sentenced defendant couple to live in another regime-obeying family occurred. We have, of course, confessions by unlawful arrests, unlawful exercise of police party power for internal political rivalry. We have beatings of Monday demonstrators in the year 1989 by Staatssicherheit groups of small, 5 to 4 person small groups who beat up demonstrators on the street. We have solitary confinement. We had the Staatszelle, the standing cell. So you just could stand like this, and it has iron bars, and you couldn't move. I investigated such a case in 2002 when a man in his 50s came crying to me, being a former member of the German anti-terrorism police, not anymore, at this time I was.
And this man was totally broken, and the trauma came up many years after the unification in 2002. And he was put into the Staatszelle for some hours because of refusing cooperation with the Staatssicherheit. So you see, and this is important for North Korea, for the state crimes, you will also have, and I think much more on a bigger scale, many traumatizations coming up years after a Korean unification. And this knowledge or this prognosis is important to assess regulations regar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 of prosecuting North Korean state crimes. And the Staatssicherheit also acted in a massive psychological way. They had a special technique called Zersetzung. Zersetzung. We can translate it by to destroy something, to spread it from being linked with each other. Whole families were put under pressure from different sides by the Staatssicherheit, church communities, social networks of environmental activists. Persons who were openly dissenting were targeted by Zersetzung when there was no criminal charge against them. They used Zersetzung. And they had the chair of operational psychology practicing and researching the best practices of Zersetzung strategies. These people are traumatized until today. There's a Berlin-based NGO who takes care of those persons. Their social relations were destroyed by the Staatssicherheit. These kind of crimes, just to tell it to you in advance, were not prosecuted. They affect the victims until today. Then there was the case of the unwillfully misuse of gamma ray cannons. And some persons who were photographed were also gamma rayed with radioactive cannons. They were scanned twice during their detention, and some developed cancer. Perhaps there's a link, but this was proved. It was told to be, or proved to be, unwillful. And then we had the willful use of radioactive substances for marking items like the sheet of paper and tracing the way the sheet of paper took inside a dissenters group. Who read it, who had it in their hands? Because the persons could be traced because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It was so strong in one case that the Staatssicherheit could count the radiation, could measure it from outside the apartment of a dissenter. Imagine this, actively contaminating persons with a radioactive material for the purpose of criminalistics, of tracing links of groups and the cohesion of a group and so on. Who knows who meets whom, who exchanges manuscripts with dissenting content, and so on. So, summing up, beside physical harm, several thousand East Germans were psychically harmed. They were set under high psychical pressure, threatened with jail, personal disadvantages, or even disadvantages for their kids, for their education in particular. These psychical crimes and threats, to tell you in advance, also were not prosecuted. The counterpart of the Staatssicherheit, wearing uniforms like the Ordnungspolizei in the Third Reich, counterpart of the Gestapo, in the GDR it was the Volkspolizei, the People's Police. And the People's Police supported the Staatssicherheit's acting by making arrests, stopping cars in the night, to stop a person that wants to go home while the Staatssicherheit is searching the home. A police car was called in one case, and the person was stopped for traffic control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a forest on a road. And the Staatssicherheit was at this time wiretapping the apartment. It was not ready, and they had to stop the person from coming home. This case was proved.
And then there were the massive beatings of Monday demonstrators. One former police colleague of mine was a worker in the GDR, and he was beaten up in a police compound. They had to walk through two lines of policemen, and they were beating the demonstrators after bringing them into the riot police unit's office. And he swore himself to join the police after unification, and he did, and there we met. So also the Volkspolizei did not only submit intelligence about dissenters to the Staatssicherheit, it used violence to protect, unlawful violence, to protect the party's rule, the political party's rule. Regarding the handling of these crimes, there is to say that on 5th of December 1989, East Germans in Erfurt and other towns occupied offices of the Staatssicherheit. Let me be honest, I wish this someday for North Korea, that people walk into the Kukga Anjan Bovibu's offices and demanding their files, of course, without that any shot will be fired. This was the case in Germany. Staatssicherheit officers were in the offices and did not resist. The Monday demonstrators, the civil rights activists, were not armed. They did not, they could have shot them, there was no shot fired. In North Korea, this will go work different, I know. But I wish one day, perhaps, in case Kim Jong-un is pushed away by some reformers, perhaps some influential members of the OGD, Organization and Guidance Department, never know, who want to erect a Chinese state, that some people occupy the offices of the Kukga Anjan Bovibu, demanding their files, throwing the offices out with no one being killed. Now this is unrealistic, I know, but perhaps someday things change. Okay, the files were occupied. This was the first step for transition. Then the unification treaty, the German unification treaty, was set into force in 1990. It was the juridical base for several topics of unification. Among them, Article 17, rehabilitations of former political prisoners and persons who can prove to were victims of injustice. Third, and that's very important for the Korean situation, we have the Stasi-Unterlagengesetz, the state securities file law, which regulates the personal access to the own file of a person that was under surveillance during the dictatorial state. That's very important for the Korean situation, that North Koreans, this is my personal opinion, can see, have personal access to their file of the Kukga Anjan Bovibu to work up the past. Full access to the personal file of every individual under the protection of the data rights of others, of course. This is one of the ground principles of this Stasi-Unterlagengesetz, having access to your intelligence file of the former dictatorial state security agency. So, what's about prosecution of German, East German state criminals? 75,000 police reports were made of East German state crime. 1,737 persons in 1,021 cases. Of those nearly 75,000 reports, 1,737 persons in total, 1,021 cases were indicted. We can say only. So there were 1,021 indictments made after this kind of dictatorial regime and after receiving 75,000 reports of East German state crimes at the police. For this, there are several reasons. This is a single lecture. But let's see what happened to them. 235 of those indicted, 1,737, 235, were suspects of a Staatssicherheitscrime.
In total, 142 cases of Staatssicherheitscrimes became indicted. 142. Of, at the beginning, the whole number of 75,000 police reports. 142 indictments. And of those, there were 69 sentences. 69 sentences. And 31 of those sentences consisted of paying a penalty, 38, to serve a prison term. And in 36 of these prison term sentences, there was the condition applied, the condition of probation. So, was this prosecution of East German Staatssicherheit, state crimes, success or a failure? Well, keep it like that. You can say it was a failure, you can say it was a success. Both opinions can be underlined by several arguments. I have a personal view, but I don't want to bother you with my personal view. Many cases of torture by the Staatssicherheit committed during the 1950s were not prosecuted. This is very sad. In the 50s, there was torture still quite common, highly influenced by the war and the cruelty of the war, and the Soviet secret police still having an intensive effect because they've assisted the founding of this agency. So, deviant state behavior by a secret police in East Germany was controlled by prosecution, yes, but in a very small scale. There were no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Research had developed at this time. In the 80s, it started with TRCs. This was not considered for the German situation. There were some round tables organized by civil rights activists, and some offenders spoke out there. This was interesting, but it was not institutionalized. A positive aspect of working up the past, several memorial sites were installed. And if you go to Berlin, please promise me beside the Holocaust Memorial to visit Hohenschönhausen, Staatssicherheitsdetention Facility. In Hohenschönhausen, Berlin Hohenschönhausen, Staatssicherheitsdetention Facility. It's traceable in the internet by Google. It's very important to have memorial sites. This is one of my demands from my last 4 years of research, or recommendations, not demand,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What's about the police holding camps where babies are killed in North Korea? So these sites should become memorial sites. In Germany, there are also research projects implemented right now, and they were implemented. And this is very important to support working up the past of these kind of state crimes by research. A current project, for example, analyzes a special Auskunftsperson, it's a special informant of the Staatssicherheit, who served in other governmental offices and supported the work secretly. I wonder if we have in North Korea Auskunftspersonen, special informants, government employees who secretly work for the Kuka Anjan Bovibu, but are not a typical informant like a worker somehow in an office of a company. This is interesting if there are parallels. So research on these state crimes should be implemented in case of a unification and is already ongoing. It's not only my doctoral project. If we compare the state crimes of the Nazis and of the GDR, it's clear. There were cases of torture in Eastern Germany. But the most state crimes were below the level of the daily Nazi terror on the streets.
However, the Staatssicherheit state crimes caused a severe long-term effect on many persons, psychological effect, destroyed families and marriages, divorced couples. These kind of psychological effect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for a society. So there will be a lot of traumatized victim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or there are. We see it among the defectors, where there are some who need intensive counseling. NKDB offers this counseling, also other organizations, and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Important is also to look on every level regarding the offenders, low-level offenders in the hierarchy and high-level offenders. Think of the Gestapo case. A trial has been prepared and was blocked. It was blocked and neutralized. There was no Gestapo trial. This was the main instrument of state terror in Germany. Some Gestapo members were put on trial, but this was a real Gestapo trial that was prepared and it was blocked. So this should not happen in the North Korean case. There should be a Kukka Anjon Buvibu trial. This is my personal opinion. Could you conclude in 2 minutes? Yeah. There should be 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different than in Germany. There should be also research of non-Korean and Korean academics. There should be a very important legal provision to grant reparations and to regulate a statute of limitation that is very grateful toward the victims. There should be the creation of memorial sites, police holding camps, state security detention facilities, some police stations in which cells were tortured. Perhaps they should become memorial sites, not only the central Kukka Anjon Buvibu office. The local offices also, if there were severe torture activities going on. This has to be assessed, of course, before. And we should not forget the integration of the offenders. In the case of North Korea, and this is, being a criminologist, it's a very important issue for me. You can't put these people aside, push the people aside. They will join organized crime groups, Chinese, Japanese, and Russian organized crime groups, being well-trained, knowing to trade perhaps, having trade relations. So there has to be established an integration mechanism. This is my idea for discussing it, which is not too grateful, of course, to the state offenders, and has special criteria for them, like they show responsibility for what they did, and try to make a re-education for being able to work in the private security sector in South Korea or something like that. This is a danger for South Korea, that organized crime will emerge based on former members of the Kukka Anjon Buvibu. So integration of those offenders which are put on trial, on the other hand, for severe torture, is also an issue in the North Korean situation. This was different in Germany. The former Stasi members did not enter organized crime groups. This was the case in Russia. So you can see it with the Russian, you can compare it with the Russian situation. The business many, the famous business many, who entered organized crime business in the 90s, this could be the case in North Korea if there's no integration mechanism. Thank you. Well, we have 10 minutes left, so just let me welcome directly Dr. Park Sang-bong. He's the head of German Reunification Research Institute. Please take the mic. 네, 댄 콥스키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우리 사회가 향후 북한의 전환기 정의 문제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많은 시사점을 준 발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분야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정도로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정보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아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좀 글로벌한 차원에서 나치와 동독 시절에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2차 대전 직후에 게슈타포에 대한 재판이 독일 영토 내에서는 한동안 없었던 것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알기로 이 나치 정권의 범죄 행위는 인종 말살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잔혹한 인권 침해의 일환이었고 이것 때문에 아마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나치의 범죄 전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과 한 달 전이죠. 7월 초인가요? 뭐 7월 초죠. 한 달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스카 그레닝이라고 하는 지금 94세입니다. 당시에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그 회계원으로 일하던 오스카 그레닝이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나이가 94세가 된 이 사람이 전쟁 범죄가 지난 지 벌써 70년이 가까이 오는데 94세는 이 노인에게 4년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 정치인들은 나치에 대한 어떠한 동정적인 발언도 용납하지 않았죠. 그동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88년대는 독일의 하원의장 제가 기억하기는 필립 예닝거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나치에 대한 동정적인 발언을 했다가 하원의장직에서 물러나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나치에 대한 소독의 책임자 처벌과 이러한 철저한 반성으로 소독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발판 속에서 1990년 통일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자면 현재 통일 25년이 25주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 순간에도 네오나치나 최근에도 작센주의 프라이탈이라고 하는 도시에 작센 지방에 네오나치 운동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난민자들이 묵는 숙소에 화염병을 던지고 이런 사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페기다라고 하는 반 외국인 운동이 지금 독일 사회를 광풍으로 몰아넣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나치에 대한 심판을 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과연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질문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독 불법 정권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사면에 가까운 어떤 관대한 처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통일 전에는 분단 시절에는 소독은 동독 공산 정권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아주 강력한 비판을 가했죠. 예를 들어서 동독 정치범들을 석방을 위해서 우리가 프라이카우프라고 하는 동독 정치범들을 3만 4천 명이나 석방시켜서 소독으로 데려온 일 뿐만 아니라 니더 작센주의 잘츠기타라고 하는 국경도시의 소위 센트랄레 에어파싱스슈텔레 중앙범죄기록소를 설립해서 당시에 이제 빌리 브란트 총리 시절입니다. 그래서 동독의 불법 행위들, 인권 침해 사례들을 통일 직전까지 4만여 건 이상이나 기록하고 수집해왔고 이런 것들이 물론 통일 후에 관련자들을 처벌한 기준은 아니었지만 이들을 인사할 때, 재평가할 때 활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 후에는
굉장히 관대하게 이들을 대했죠. 예를 들어서 동동네 일어났던 불법 행위라든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당시에 동독 형법에 따라 이들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물론 동독에 월요 데모가 있었고 그리고 월요 데모를 통해서 공산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공산당이라고는 뭐 사통당 우리가 사통당의 통일에 기여한 부분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통당이 스스로 호네카를 당에서 축출했던 사건 그리고 전환기에 사통당이 스스로 물론 뭐 탁월한 그레고 기즈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그레고 기즈라고 하는 탁월한 개혁 공산주의자가 동독 공산당을 민사당으로 변화시키면서 살아남는 그래서 저희 우리가 PDS라고 민주사회주의당 파르타이 데스 데모크라티션 조치알리스무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사당이 만들어지고 이 민사당이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에 출마해서 16%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동독 공산당이 월요 데모를 정말 폭력으로 진압했고 강력한 탄압을 했다면 모혈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뭐 엄청난 피를 흘린 내전으로 치달았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의미에서 동독 공산당의 통일에 대한 기여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물론 새로운 동독 내 자유선거에서 만들어진 동독 연방의회는 1990년 8월 23일 날 스스로 인민회의 결정에 의해서 서독의 연방체제로 동독이 편입하는 것을 결정한 거죠. 이런 과정들이 저는 동독 공산당이 통일에 기여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후에 동독 슈타지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동독 공산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관대했다. 뭐 사면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뭐 7만 건 이상이 뭐 고발이 됐으면 기소한 건수는 뭐 천 건도 안 되고 여기다 뭐 구금 기소 제가 알기에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 건에 불과하고 벌금형 뭐 집행유예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통일 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특별히 슈타지 중에서도 국경 수비대가 동독 탈출자들 그러니까 장벽을 넘고 탈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포한 것에 대한 처벌은 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밀케라든가 그 명정자들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그러니까 탈출자들을 향해서 발포한 명령을 내린 사람들에게는 이제 징역형을 처했고 물론 그 명령을 지시에 따라 했던 대원들에게는 뭐 사면을 했던 그런 것이 또한 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또한 저는 통일 후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 PDS가 서독 3인당의 오스카 라폰테인이 탈당해서 만든 당과 좌파당 디 링케를 창당했고 그 링케가 2015년 현재 독일의 3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동독 신연방 5개 주에서는 제2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이런 사회주의의 뿌리를 둔 좌파당의 약진이 오늘날의 약진이 과연 동독 사통당 정권 또 슈타지의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북한의 세습 정권은 나체 버금가는 잔혹한 인권 말살과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죠. 단순한 독재 정권이 아니고 나치에 흡사한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잔혹한 북한 정권이 스스로 개혁 개방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지 질문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히 전환기에 우리 덴코프스키 씨의 지적처럼 북한 권력 집단이 자포자기식 악랄한 범죄, 예를 들어서 정치범에 대한 뭐 무차별 살해라든가 이런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 정권이 통일에 기여한다면 소독의 동독공산당이 했던 것처럼 북한 정권이 통일에 절대적으로 협조하고 평화적 통일에 기여한다면 과거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에 대해 사면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물론 사면의 정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의견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하는 질문을 또한 드립니다. 최근 김기종의 미국 대사 테러 사건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에는 종북 세력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독일 소독의 경우도 그랬죠. 소독의 경우 소독에서 이적 활동을 했던 슈타지의 정규 요원이라든가 비밀 요원이죠. 또 비정규 비밀 요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뭐 3만 명 정도를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보도도 봤습니다만은 소독에서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친동독 세력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좀 대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슈타지의 비밀 문서들이 뭐 우리가 뭐 길이로 따져서 500km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통일 직후 아니죠. 베를린 장벽 붕괴된 직후 무혈 혁명 직후에 제가 알기로는 그 길이가 45m인가요? 45m에 달하는 비밀 서류를 소독 슈타지가 동독 슈타지가 파괴했다는 완전히 폐기 처분한 것을 그냥 방관했다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 안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다 폐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혹시 생각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Many difficult and deep questions, but you have 2 minutes. Okay. That's difficult for me. My students always complain when I lecture criminology. Okay, right-wing extremism in Germany. It started in the 1990s after unification that West German right-wing extremists packed their car full of Nazi insignia and flags and some beers and drove eastwards and recruited new neo-Nazis. And they were developing neo-Nazi controlled zones where people died, several people died, foreign workers, people of black color, and so on. This was a big problem. And there's one big major opinion in academic research where I say this is something I can follow. The totalitarian experience in the GDR, where there was only the parties ruling and the so-called socialism, made some young men being recruitable, being recruited for neo-Nazis, for other authoritarian ideas which have a strong link to male behavior, to masculinity. Please don't, my haircut, it's natural. And they cut their hair and had a lot of bowls there at this time. And this was a very male movement. And also these were children
of families who were afraid of the changing transitional situation regarding economic issues. And these children, these young men, felt the fear of the parents. What comes now? And they were insecure and found this ideology and these groups and the cohesion of the group as giving strength and giving confidence. This is one of the approaches to explain that. The Linke, even before the Weimar Republic, there was the Social Democrats. Then communism developed in Germany, socialism developed, then the Nazis came, and many socialists who were imprisoned, like Erich Honecker, swore to found another Germany after 1945. He was a prisoner of the Gestapo, Erich Honecker. He was imprisoned, and the first Ministry of Justice of the GDR, she was a defender, a criminal defender, an attorney at law in the Weimar Republic and also in the Nazi state, and she was also persecuted. There's no excuse, no. They did not form a democracy, no, I know. But there's a continuity of socialism that has begun before, had begun before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North Korean situation. I'm sorry, your last question. I had. What was your last question regarding the North Korean issue? Ah, yeah. No, there should not be a deal regarding a pardon. In North Korea, we got large-scal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perhaps genocide regarding Korean Chinese babies of repatriated women. This, there's one juridical analysis of this possible genocide, but this is very, very big problem to verify this kind of crime. But there are so severe crimes, there could be no pardon. There couldn't be a deal unifying for a forgiveness, a total forgiveness, because this won't be a sustainable unification. Many people feel so much grief and anger. Many of the former Talbuk I speak to here, I interviewed, and some say I can forgive, but many are so full of anger and hatred, and there should be prosecution. This will be a problem in case you receive this offer. I understand this, but it's so severe and it's so systematically, and it's so large scale, it's a large scale denial of humanity in North Korea. So there can't be a deal. Thank you very much. It was Mr. Charles von Dankowski. He gave us a very succinct and also very comprehensive analysis of what we could learn from German experience. And especially he has expertise in law, criminology, political science, so all. And so his words actually came from all those differ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I appreciate that. And also, I'm very honored to be with Ms. Dr. Park Sang-bong, who has been a leader in the study of German unification, and also he was a former president of Korean Institute of Unification Education. So, okay, that's it. And this is all for the first session. And I would like to welcome Sarah Song. Thank you very much. We have a short break now. There are some refreshments outside if you would like to have them. But if I could ask you to come back to your seats promptly in order to start the second session within about the next 6 or 7 minutes, that would be great. Thank you very much. Okay, please take your seats and we'll begin the session, the second session today. So to introduce our second group of guests, I'd like to welcome Mr. Sang-dong Shim, who is Director General of Policy, Education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Mr. Shim was previously Director of the General Investigation Bureau, Director of Investigation Coordination at the Commission, and also Director of Policy Coordination at the Commission, and he has a Master's from the University of Sussex from 1996. So please welcome him to introduce our second set of speakers. Yeah, 방금 소개받은
심상돈 국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늦게까지 또 1세션 끝나고는 그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한 분도 가시지 않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특히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실 통일연구원 송기웅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또 토론을 해주실 성균관대학교 구정우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지체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소 여기서 시간을 좀 절약해야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신 패널들 질문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한 7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그 좀 짜임새 있는 질문과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페이퍼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이따가 그것을 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기웅 연구위원님 시작해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불 좀 켜 주십시오. 예. 외국분도 계시고 해서 슬라이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해서 좀 전에 제가 통역사에게 드렸기 때문에 제가 발제한 내용을 우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경찰은 국가 권력을 실제 행사하는 물리력의 독점 기관입니다.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행해진 범죄를 징벌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과제 수행은 특히 사회 변혁의 시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989년에서 90년의 기간이 독일 역사에서 바로 그러한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먼저 80년대 말에서도 경찰은 서두르고 향하는 동독인의 이주물결을 관리 통제했습니다. 다음으로 베린 장벽이 무너진 11월 9일 동서독의 국경선이 개방된 직후부터 상황은 서독 경찰은 이들의 서독으로 넘어온 이들을 관리 통제했습니다. 나아가 1990년대부터 강화된 동서독 간의 경찰 협력, 특히 동서독 통일이 결정된 후부터는 실제 통일되는 90년 10월 3일까지 경찰은 동서독 경찰을 통합해야 했습니다. 1989년 여름에서 90년 가을까지 서독 경찰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던 동독인의 서독행 이주 이동 물결을 관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서독으로 이주하려는 혹은 서독을 구경하기 위해 방문한 수십만 동독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등록하고 그들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며 동시에 일반적인 임무인 치안을 유지하는 임무도 수행해야 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서독 경찰뿐 아니라 연방 국경 수비대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들은 동독 경찰과 접촉 협력하면서 동서독 국경선 통과 시 질서 유지, 새로운 국경 검문서 설치 등의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동시에 서독 경찰은 동독 경찰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동독 경찰이 본받고 따라야 할 새로운 경찰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동독 경찰 인력의 대부분은 통일 후에도 통일 경찰 인력으로 흡수되었으나 예를 들어서 동서 베를린 같은 경우에 동독 경찰의 90%가 통일 직후에 서독 경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로서의 전문성과 자질, 구 동독 보안성, 스타지와 연료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졌고 장비 시설 등의 현대화 작업도 수행되었습니다. 나아가 짧은 시일 내에 새로운 연방주로 추가된 구 동독의 주에서 민주법치 국가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경찰을 양성 지도하는 과제가 구서독 경찰이 중심이 된 통일 경찰에 의해 추진되어야 했습니다. 예상과 같이 전혀 준비 없이 직면해야 했던 89년, 90년의 변혁 상황에서 서독 경찰은
매우 다양한 과제를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수도 경찰은 통일 과정의 한 부분을 담당했고 또한 통일 과정에서 주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 자체가 통일 과정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변혁 과정에서 서독 경찰은 행정부의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서 추가적이고 새로운 매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변혁 상황에서 서독 경찰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상부로부터 어떠한 구체적 지침도 절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동독 이주민들의 지원 보호, 변화된 상황에 놓인 국경 검문소의 임무의 전환 관리, 동독 경찰과의 협력이란 과제는 서독 경찰들에게 추가적이고 자발적인 업무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증가하는 범죄자의 징벌, 조직 관리, 교육, 내부 교육 등 경찰의 일상 업무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 경찰은 동서독 간의 신속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성공적으로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서독 경찰의 통일 과정에서 역할과 임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향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급변사태의 발생 시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 급변사태에서의 경찰의 역할의 경우 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제가 말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역하시는 분 그 3페이지 중간에 첫째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급변 사태의 발생 이전에 가능한 한 북한 인민보위부 보안부의 현황에 관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 양자간 협력이 어렵다면 국제적 차원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실태 파악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남북과 비교할 수 없이 동서독과 교류 협력을 서독은 추진했지만 사실상 서독은 동독 경찰을 몰랐습니다. 소통 통로도 가질 수 없었고 따라서 급변사태 발생 시 서독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서독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서독의 경우 급변사태 발생 시에 상황을 첫째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동독 경찰이 따라야 할 새로운 경찰상을 보여주기 위한 필요한 접촉과 자문을 했고 세 번째 동독 경찰을 개조 개편하고 통합을 위해 필요한 지휘 등 3단계로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인민보안부에 관해 확보된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급변사태 발생 시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급변사태 발생 시나리오에 의거한 컨틴전시 플랜을 상시적으로 체계화, 계량화해야함을 의미합니다. 각 단계별로 남한 경찰 내부적 측면, 남북 관계적 측면, 필요하다면 국제적 측면에서의 조치 방안이 상세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법 규정도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급변사태 발생 시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이주민 혹은 난민 형식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동쪽과 서쪽에 가동 중인 남북 출입경 관리사무소 CIQ를 참조하여 유사시 CIQ를 확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과 군을 포함하는 관련 기관과는 물론 강원도,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도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북한 주민의 접수, 구호, 이동, 정착 및 방첩 등의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이주자의 수가 급증하자 전 연방주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들이 남한 전역에 분산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접경지역 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넷째,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 주민들이 중국, 러시아 혹은 기타 국가에 난민 형식으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 역시 국제적 공조 방안을 통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남쪽으로 향하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북한 당국 혹은 기타 주변 국가들을 위한 간첩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이주자가 섞일 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고 이들에 대한 차단 혹은 역공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급변 사태로 인한 치안 부재의 상황이 북한 지역에 조성되면 북한 내 범죄자가 증가하면 물론 북한의 혼란 상황을 틈탄 인접 국가 혹은 국제 범죄자들이 북한을 거쳐 남쪽으로 활동을 확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남북 경찰 통합에 관한 구체적 추진 방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일 경찰이 어떠한 임무와 조직과 인력을 상정할 것인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북한의 인민 보위부 인력을 활용할 것인가, 체제 개혁과 기술 현대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내적 통합을 위해서 재개혁을 포함한 어떠한 노력을 경조할 것인가 등이 세부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덟째, 독일의 경우 통일 경찰의 고위직을 대부분 서독 출신이 차지하였고 동독 경찰의 직위와 직급이 강등되었다는 선례는 남북한 경찰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 통합을 인민보위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인민보위보안부가 납득할 수 있는 설득 논리와 추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상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독일의 통일 전개 사정은 대충 뭐 저렇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독 경찰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첫째 동독 주민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그러나 통일 그 직전의 과도기 상황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에 부닥쳤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상징적인 것이 베를린인데요. 베를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동베를린은 소련이 서베를린은 프랑스, 영국, 미국이 3국이 점령하였고 각 섹터별로 예를 들면 경찰력이 관할을 되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10월 3일 11개월 뒤 통일이 이루어진 그 기간 내에 이미 서독의 경찰청은 동독 경찰청을 지휘했습니다. 그 지휘를 명시한 자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10월 3일이 통일이지만 베를린에서 큰 통일 축제 파티를 위해서 이틀 전 10월 1일 날 공식적으로 동독 경찰청은 사라지고 전 동독 경찰청 임무가 서독 통일 베를린 경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개월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1개월 통일된 그 공간에 경제 통합, 군 통합, 경찰 통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동서독 간 교류 협력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서독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찰, 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민하게 작동을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만 독일 통일 가운데 가장 잘못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북한 동독주의 시절에 이루어졌던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를 뭐 이렇게 모아갖고 해놓고는 처벌한 건수가 불과 10여 건밖에 안 됩니다. 좋은 놈이라면 민족화 화합이지만 나쁜 놈이라면 그 사람들 당한 사람들 입장에 본다면 억울하게 짝이 없죠. 그래서 그거는 뭐 가치 판단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생각에 처벌할 사람 처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40년 동안 자료도 모아가지고 결국은 처벌하지 못하고 화합이라는 이름에 놓아준다면 모르겠습니다. 북한 정권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여하튼 간에 그 일환으로 동독 인민군 17만 가운데 4년 만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4천 명 막 빼고 그것도 주로 그 지역에 밟은 그 장기복무 하사 중사 이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밝히기 때문에 다 날려버렸지만 경찰은 급하게 치안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보시는 바 같이 통일 직전이면 직전이죠. 통일 바로 통일 3일 전에 동서독 인력 교류가 이렇게 배치되었고 동베를린의 경찰력의 90%가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물론 심사하고 다 했죠. 하지만 경찰은 상당 부분이 군과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 부분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모르겠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아까 말한 PDS나 민사당이나 좌파가 더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북한 지역을 잘 아는 모든 구역마다 인간관계를 잘 아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따질 건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본다면
구 동도 경찰인 서도 경찰의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한 보안 조서에 보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결혼한 자기 결혼했으면은 뭐 남편이나 부인이 될 거죠. 결혼하지만 동거인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동거인까지 재정 상태 아니면 당신이 뭐 스타지에 가입했느냐 아니면 뭐 고문한 데 가담했느냐 반인권 활동이나 모든 걸 조사를 사실 조사를 다 해 80몇 개 항목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들 뭐합니까? 처벌을 안 했는데. 여하튼 통일 직후에 우리의 치안을 담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을 촉진하고 또한 통합을 촉진해 우리 경찰과 군, 이 군들은 첫째는 통일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되고 또는 통합의 선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 서로 안 만나면 그만하지만 경찰과 군은 같은 제복을 입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조건에서 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과 군 내에서의 통합은 사회 전반적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데 큰 교육적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 통합의 과정에서 물리력을 가진 힘을 가진 경찰과 군은 정말로 몸조심하면서 유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통합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북한 주민으로부터 강압이 아닌 자발적인 지지를 얻도록 하는 그런 또 어려운 과제도 부과를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뭐 시간 강사님 좀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 경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에 북한 주민들이 우리 뭐 적대적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인민보안부라든지 국가안전보위부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람들이 적대적인 뭐 폭력적이나 테러를 하지 않도록 그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 주민도 북한 자원도 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간별로 본다면 통일 초기에 통일 직전 뭐 통일 직전에 그때 경우 그때는 예를 들면 적성의 강도 상당히 높고 통일 시간이 갈수록 이제 평성의 강도 했는데 좀 안정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적성 제거에 중점을 둔다면 제일 마지막에는 통일 시간이 갈수록 북한 인력 자원을 어떻게 통합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한 자원과 인력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적성 제거 자원 획득 보호 인적 물적 자원 획득 보호 그리고 활용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까 사례의 시사점은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맞춰서 이렇게 발표를 훌륭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회자로서 이제 그 경찰이 급변기의 치안이나 질서 유지 외에 어떤 그 통합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주체가 돼야 하는지 하는 것은 뭐 다소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급변 사태가 온다고 하면 큰 사회적 대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독일의 그 사례를 참고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그 구정우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아, 송기용 교수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앞부분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 남북 경찰 통합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대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 내용과 발표문을 종합해서 봤을 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남북한 경찰 통합 과정 그 전체 과정에서 저희가 채택하고 견지해야 될 그 대원칙과 규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게 사실 남북 경찰 통합 문제와 유사시에 저희가 사회 통합을 한반도 사회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큰 철학적인 입장을 갖고 접근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대원칙과 규범에 대해서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발제문에 보면 대체로 손 교수님의 이제 입장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시혜주의적인 입장에서 좀 그 어떤 그 같은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어떤
그 시혜주의적 관점보다는 조금 더 그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권적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저는 국제인권규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81년도에 자유권규약에 가입을 했고요. 90년도에 아동권리협정에 가입을 했고요. 2001년도에 여성차별철폐협정에 가입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장애인권리협정에 서명을 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2009년도에 헌법을 개정을 할 때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명시를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9개 주요 인권 규약 가운데 7개를 가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주 노동자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강제 실종 방지에 관한 협약은 아직 저희가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권적인 접근을 택할 때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이미 인권 규약이라고 하는 큰 축을 통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국민국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미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법적, 국제법적 구속력에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인권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인권적 접근을 택할 때 비로소 남북한의 경찰은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점령군이 아니라 점령군의 입장에서 일방 통행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파트너로 인정을 할 때 사회 통합이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인권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북한 이민 주민들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인권적 접근이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토론할 내용은 그 통일 직전 그리고 직후에 경찰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찰의 역할이 좀 더 폭넓게 그러나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문에 보면 경찰의 역할이 공공 질서의 유지, 치안 불안의 제거, 그다음에 이제 국경 통과 시 질서의 유지, 사회 통화를 위한 일반적인 대민 활동 이런 등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좀 더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그 명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저희가 그 북한이 어떤 인적 자원을 갖고 있고 물적 자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고 누적하는 게 필요하죠. 그거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어떤 정보 자원에 대한 집적과 누적입니다. 특히 북한인권 인민보안부 그리고 인민경찰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 등에 의해서 자행된 인권 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송 교수님도 그 발제문에는 없었지만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내용에 보면 보안부 보위부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획득해야 된다. 필요하면 국제적인 채널도 동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독의 경우에는 동독경찰을 통합하면서 동독 체제 하에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경찰 개혁과 재구조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동일의 선례를 저희가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그 정보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 인권 침해에 깊게 가담한 수뇌부 및 책임자들을 확실히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명령을 이행했던 그리고 협력했던 경찰들에 대해서는 송 교수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재교육과 재사회화를 통해서 저희가 한반도 사회통합에 적극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토론 드릴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슬기롭게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특히 남북 경찰 통합을 준비할 조직의 구조 그리고 구성 그리고 역할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시된 바의 핵심은 뭐냐면 경찰청장 직속의 경찰통합준비기획단 등의 명칭으로 기구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경찰청장 직속 기구가 되겠지만 이게 경찰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구조라기보다는 민간 전문가, 인권 관련 국가 기구,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 등이 주축이 되어서 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 통합과 경찰 통합을 인권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정당성이 높은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산하에 인권센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거 그 인권 침해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대공 분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남영동 대공 분실에 가면 지금 현재 그 건물이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열이 고문받았던 87년도 그 한국의 민주화를 추동했던 그 사건이었죠. 이한열 연세대 학생이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고문을 당했던 그 현장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죠. 따라서 경찰청 산하 인권센터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그 조사 결과 하나를 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한 그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Human Rights Survey 같은 건데요. 여기에 보면 국가기관들이 인권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6개의 국가기관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심지어는 그 청와대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도 있고 인권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여기에 보면 인권위원회가 3등을 했고요. 보건복지부가 1등을 했고 여성가족부가 2등을 했는데 뭐 예측하시겠지만은 경찰청이나 이 검찰 이런 데는 굉장히 하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청 9위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 남한 내 경찰관들 그다음에 그런 그 공권력을 집행하는 그런 관리하는 집행하는 그런 당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급변 사태가 터졌을 때 과연 남한 경찰이 얼마나 주체성을 갖고 그 남북한 경찰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회의적입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아까 조금 하신 걸로 제가 캐치를 했는데 그런 조건 속에서 경찰 내부의 주체적인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방향에서 경찰청의 인권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 훌륭한 토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대원칙과 규범이 있어야 지다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된 그 국제 인권 규범이다 하는 것은 매우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옆으로는 국제인권 기준을 국내로 이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준국제적인 국제기구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그 인권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주문하셨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질문지를 작성하신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인권위에 저 이 회의를 하니까 그 뭐 경찰 우리나라 남한 사실 봐가지고 경찰 인권 이게 참 배치가 안 돼서 하신 모양인데 여러분 북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에서 가장 힘센 기관이 어디입니까? 인민보안부하고 국가안전보위부 소위 말하는 이런 권력기관 아닙니까? 그 사람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주민들이 통일되면 또 내려오면 가장 먼저 그 사람들 부닥쳐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경찰하면 군입니다. 만약에 동독 주민들이 서독 경찰이 너무나 친절해지니까 동독 경찰 완전히 다르다. 아 이렇게 친절할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지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지금의 경찰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만약에 그 경찰이 북한 주민을 대한 경찰이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와 전혀 다르게 정말로 호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놀랄 것입니다. 아 대한민국 이런 사회구나. 가장 권력기관이 군과 경찰이 아이러니하지만 통일의 근간에서는 치안을 확보하고 통일 과정을 안정적 주도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그 권력기관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동독 주민들이 경제력이 1대 4, 1대 4 될 때 동독 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서독 체제로 스스로 베를린 장벽 무너뜨리고 선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민족 자유권 행사해가지고 서독 체제 우리는 그대로 편입하겠다고 투표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지금 경제력이 40대 1입니다. 40대 1. 산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겠죠. 우리가 40배, 50배가 더 큰데 왜 북한 주민들은 동독 주민들이 내린 결정과 같은 위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요? 북한 당국에 억압해서 그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혹시 대한민국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의욕이 과연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문제 제기는 좋으나 저는 경찰과 권력이 군이 통일 과정에서 정말로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통일의 촉정자, 통합의 선구자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 속에서 북한 인력이 청년들이 군에 가고 경찰에 입대 통일 한국군 통일 경찰이 됐을 때 거기서 정말로 화합이 통합이 잘 된다면 그들이 제대하고 난 뒤에 북한 전역에 통합의 분위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좋은 점도 많지만 우리 군이나 경찰의 부정적인 면이 막 다시 재현된다면 정말로 그때는 통합의 공간이 어려워질 거라는 것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 문제인데요. 100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은 인권이 돼야 되죠.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하면 북한 주민 우리 국민입니다. 그들은 통일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동독 주민들을 국민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권리 받아줬습니다. 그건 당연한 지적이고 그것은 제가 재론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또 하나 우리가 어려운 점 뭐냐면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독일 통일사를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제가 통일 연구에서 25년이나 연구하는데요. 매년 북한사 만나지만 북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 제일의 경제 강국이었던 동독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통일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권력 엘리트들이 군과 경제 어떻게 다 실업자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강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든 통일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른 말도 해야 되죠.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 한 사람 있습니다. 북한 독일 통일 과정에 동독 주민들 막 넘어오니까 안 되겠다. 북한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은 지금 DMZ 거기에 있다 수용소를 맞춰 못 내려가게 막자.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통일해가 밑에로 자유롭게 못 내려온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 통일을 왜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남북한 군인을 합치면 200만 명인데 우리 통일되고 난 통일 과정 주변 강국들이 우리 한반도 200만 병력을 과연 허용할까요? 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폭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북한 주민 잘합니다. 북한 군도 잘합니다. 우리는 통일되면 다 실업자 되는구나. 그런데 그들과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위 말 립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통일 협상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 하지만 실제로는 또 달리 통일되면 또 달리 또 정책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그 과정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은 칼은 칼이라 할까요? 칼은 인권이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200만에 달하는 120만에 달하는 정규군과 3,400만 그 간접적인 무력 집단 우리가 끊임없이 도발한 그 집단들을 무일하게 평화롭게 우리가 통일할 것인가를 초점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질문이 지금 세 개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이제 발언을 요청하는 게 하나 들어왔고요. 먼저 좀 이제 구정우 교수님께서 예, 제가 지금 질문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손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예.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좋은 질문 같은데 독일 통일에서 동독 경찰이 다수가 흡수되었다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경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고요. 경찰 통합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지 않을까요? 라는 우려도 있었고 사회 통합 측면에서 경찰 업무 통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 교수님 대답이 맞는 것 같고요. 해주시는 게.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대답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인권법에 서명을 했다 해서 인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권력을 갖는 것이 경찰인데 북한 경찰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인권법에 서명을 했다라고 해서 인권에 대한 공감대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법의 그 조항에 있는 내용이랑 실제로 인권 관행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북한이 이러저러한 그 인권 규약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고 대화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권 규범에 그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의무와 책임을 그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만천하에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리와 의무를 촉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그 촉구하는 출발점을 이런 인권 규약에 대한 서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 경찰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그 대민 서비스를 할 때 그 인권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민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이고 불법적인 구금이라든가 체포라든가 고문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또 저희가 그 압력을 행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경찰이 해야 되거든요. 경찰이 대민들을 만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수집되는 정보들을 통해서 향후에 저희가 어느 정도로 처벌을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사면을 할지는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진행돼야 될 것이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경찰에 의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남한 경찰들이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경찰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뭐 주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사실 우리하고 체제가 좀 달라가지고요. 뭐 북한의 내각 밑에 산하에 인민보안부가 있긴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권력이 우리 경찰과 비할 데 없이도 막강하고 해서 꼭 등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괄적으로 이제 경찰 군을 합쳐서 이야기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하튼간에 저희 개인적 입장은 통일 한국의 병력 규모가 군의 같은 경우에 한 많아봐야 70만 명, 우리 군이 67만 명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50만입니다. 중국군 200만이 안 돼요. 주변 4국의 묵시적인 한반도의 동의는 강력한 군축과 감군일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경찰, 북한 군 다 날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군이 다치게 되는데요. 그것도 짧은 기간 내에. 그런데 문제는 만약 그렇게 우리가 통일 적절을 하는데 북한은 절대 통일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몇 년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을 정말 무리 없이 이렇게 경찰도 줄이고 군도 줄여가지고 할 것인가 이게 참 난제입니다. 특히 북한이 동독의 상황을 본 처지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본다면 일단
독일 같은 경우 4년 만에 47만에서 27만을 강구를 했는데 37만 강구를 했, 아니, 사, 50만에서 37만을 37만을 강구를 했는데요. 우리도 한 5년 기간 내에 북한 경찰 군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신문을 해가지고 정말 그들이 별거기 없다면 시간을 두고 재교육시키고 사회에 보내고 가능하면 몇 년 뒤에는 새로운 북한 지역에서 나타난 새로운 통일 한국의 인력으로 북한 지역의 경찰이 만들어지고 또 함께 만드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실상 제가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죠. 제가 또 급변사도 이런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아쉬운 것은 제가 그 경찰 통합 군 통합을 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대경찰청에서 급변사태와 통일 후를 대비하는 뭐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여러분 정말로 뭐 없습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겠지만 뭐 경찰이 또 여러 가지 또 지난 우리 민주화 시기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부정적인 것도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찰이 새로운 모습을 가지려면 경찰 스스로도 통일 준비하는 능력을 무엇보다 예산과 인력 확보해야 되는데 현실점이 그렇지 않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정부 부처별로 경찰청도 물론이지만 통일에 대한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저도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결정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아까 또 말씀 우리 구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인도적인 뭐 저도 여러분 인터넷에 이름 치면 뭐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장을 제가 보냈지 않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북한 헌법 있는 그대로 지켜라. 네가 신년사에 말한 그대로 지켜라. 하면서 동시에 통일연구를 비롯한 우리 여러 측에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인권적인 일도 지금 수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이 베를린에만 10여 명의 변호사를 수십 년 거주시키고 또 서독 본부에는 더 많은 인력이 반인권적 활동 그렇게 많이 축적해가지고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자료 축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비록 우리 남북 교류 협력이 서독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잘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일본에서 오신 그 NGO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가와사키 에이코 씨께서 뭐 조금만 한 그 한 마디만 할 수 있게 저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한 30초 정도 간단하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본에서 가와사키 에이코라고 합니다. 전 지금 참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 한반도 북쪽 땅이 세계에서 버림받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온 세계에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언제 할까에 대해서 토론한 데 대해서 참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짧은 소견이지만 조금 들어주십시오. 저는 1960년에 예, 지금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 다 돼서 네. 요거 끝나고 제가 좀 저 들어드리면 안 될지요. 예, 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어서 예, 그 정도로 네.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그 발제자분께서도 그렇고 사실 그 시간이 아까 조금 오버되고 해서 그 충분하게 그 말씀할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요거를 마치고 뭐 저희가 그 발제자 토론자하고 함께 그 말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장시간 이렇게 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오늘 느낀 것은 비 오기 전에 홍수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통일이 예고하고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 통일 경찰 위에도 아마도 수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그러한 사전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fore you leave, I would just like to say thank you again to all of our speakers and presenters and discussants and moderators today. Before you go, I'd just like to ask if you could just wait one moment. I'm just going to ask Minju Kim, Director of Heart for Korea, and Scott Stevens from the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o present a few announcements about forthcoming event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코 서울 사무소 대표 김민주입니다. 저희 해코는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찰스 씨와 함께 독일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와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올해가 독일 통일 25주년이면서 한반도 통일 한반도 광복이자 분단된 70주년을 맞이해서 통일의 땅 베를린에서 11월에 저희가 전환기 정의 심포지엄과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학술적인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전환기 정의의 기억과 또한 추모라는 측면에서 예술적 전시회를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한 참여 부탁드릴게요. 좀 더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 지어야 하는데 또 변경사항이 있고 최종 확정이 되는 대로 또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i everyone. So we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re going to have another conference coming up in September. In September, we'll have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gional cooperation for transitional justice in Asia and how that can be applied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So this will be a two-day conference in mid-September. The first day will be open to everyone, and the second day will be closed for policymakers. So I hope that all of you can attend the first day of that conference in September. Thank you for coming, everyone.